오늘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첫 사건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중간에 사사를 잠시 사용을 하셨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사용하사 이제는 왕의 시대가 넘어가기 전에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라는 인물을 이제 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어떤 사람은 동조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함께 뜻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빈정된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 볼 것 같으면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 뒤에 그는 잠잠하더라.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인격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선출돼서 사울을 찾았을 때에 사울이 없었잖아요. 찾아보니까 어디에 숨었죠. 그런데 신체적으로 볼 때도 다른 사람보다 키도 훨씬 크고 어떤 그런데 그는 겸비함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내가 왕이 됐으니까 야 잘됐다 하면서 떳떳하게 내가서 내가 사울이요 이러지 않고 숨어버렸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면을 아주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11장에 결국은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화친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화친을 그래 그럼 화친을 하겠다 하고 내세운 그 조약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앞으로 서로 잘 지내자 뭐 조공을 달라 얼마를 내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 눈을 다 뽑아 오른쪽 눈을 다 뽑아야지 화친을 한다. 결국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조약을 제시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난감하였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용하시사 암몬을 거의 멸절하고 그리고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심을 온천하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그때 정치적으로 사울을 반대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그 사람들 할 말이 없죠. 근데 이제 사울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 그 사람들 내다 다 죽여야 되지 않느냐. 라 그럴 때 사울의 말이 또한 무엇이죠? 오늘 하나님께 승리를 기뻐하는 날이다. 그의 마음에 은혜스러운 마음, 노그러운 마음, 자상한 마음, 그리고 큰 마음, 그런 사울의 인격을 11절까지 보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울의 삶이 뒤에는 달라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왕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 왕들 스스로가 지혜롭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꼭 왕뿐만이 아니다. 제사장,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 그 리더, 팔로워, 하나님께서는 여러 면으로 다 사용을 하시죠. 목사, 장로, 집사, 성도, 비즈니스맨, 사업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직분을 담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울이 겸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셨죠. 사울이 뒤에 교만했을 때에 사울을 버리는 하나님의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료한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원칙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좀 지위가 있고 어떤 경력이 쌓이다 보면 아마 이 순간에는 그 사울은 왕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고 선지자를 통하셨고 모세를 통하시고 요사를 통하시고 사사들을 통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시고 이 왕이라는 직책 자체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겸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왕으로 이런 성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또한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 주위에 많은 힘이 생기고 그리고 뒤에는 경력이 하다 보니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그랬을 때 짐승이 이거 다 멸하라 그랬을 때 남겨두고 그게 다 토를 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때는 이미 경력이 붙잖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겸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저도 6학년까지 살다 보니까 뭐 보이는 게 있어요, 실은. 자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뭔가 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가졌다 그랬을 때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섰다 그럴 때에 조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항상 새로운 삶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경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못 가진 것을 내가 가진 게 아닌 건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를 과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인간이라.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서 전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케 하지 않고 오늘도 새롭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부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사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모르고 알고 사용하시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인격을 사용하시고 그 삶을 사용하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주님께 겸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아무 열매 없는 죽재기 같은 삶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것 같지만 겸손의 주민을 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열매로서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